안녕하세요, 문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소갈비 파스트라미를 보여드릴 건데요. 파스트라미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제 지난 영상 중에 파스트라미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, 자, 오늘은 파스트라미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. 벌써 다르기 때문에. 일단 소갈비로도 하면은 뭐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또 재밌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보시죠. 자, 이거는 비프립인데, 이번에는 비프립으로 파스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게 냉장 해동된 비프립입니다. 비프립도 사실 손질이 엄청 쉬워요. 딱히 할게 없거든요. 이 위에 지방이랑 막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. 자, 요렇게 위에는 지방과 막을 다 제거했습니다. 자, 이제 뒤에 이 뼈에 붙은 큰 막을 제거해야 되는데요. 뭐 젓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. 뭐 집게로 하셔도 되고, 이렇게 막을 벗겨내야 됩니다.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손질은 끝났습니다. 오케이. 이거는 염지액인데요. 제 예전 파스트라미 영상들 보시면은 염지액 만드는 게 나오고, 이거는 비프립 3kg 기준으로 물 3리터, 그다음 소금 100g, 설탕 100g, 그다음에 피클링 스파이스 한두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. 저는 이게 항상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고기를 넣어 볼게요. 오, 예, 딱 적당해. 기분 좋습니다. 지금 3리터가 지금 이 비프립 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비닐이나 랩으로 이렇게 공기가 빠지도록 잘 막아주세요. 자, 이제 일주일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 보통 제가 주로 쓰던 재료들이 아니죠. 제가 제빵 이쪽으로는 뭐 연관성이 없어서, 일단 오늘은 제가 만들 버거에 번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. 요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꿀키님 브리오슈 번 레시피를 제가 그대로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. 비프립 파스트라미는 정말 잘 익어가고 있고요. 자, 구워볼게요. 오, 부풀고 있습니다. 자, 된것 같아요. 꺼내보겠습니다. 와우. 이쁘죠? 이 보면은 사이즈가 좀 애매합니다. 햄버거라기에는 작고, 모닝빵이라기에는 큰. 큰일 났네. 사이즈 조절 실패. Nope. 아, 뜨거워. Nope. Nope. 후. Nope. Nope. 야, 바로 구워먹으니까 기가 막히네요. 아. 맛있네. 야, 살짝 짭조름하기도 하고 간도 딱 좋네, 이거. 맛있다. 크기는 좀 작은데 맛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요 친구는 아까 처음에 구웠던 건데 너무 작아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요 크기로 만들었어요. 요게 일반 햄버거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. 자, 요걸로 할 건데 요걸로 반을 가릴 거예요.
자, 일단은 반을 갈랐습니다. 그리고 먼저 소스 발라줄게요. 아래 위쪽 다 바르겠습니다. 요거는 그냥 뭐 허니 머스타드로 만든 거예요. 꿀이랑 옐로 머스타드, 그 다음 홀그레인 머스타드 같이 섞어서 대충 만든 겁니다. 파스트라미는 고기 자체가 크게 소스는 필요 없는 스타일이라 가지고. 자, 그 다음 이제 고기를 잘라 볼게요. 자, 요게 비프리 파스트라미입니다. 비프리 파스트라미 크기가 엄청나죠? 자, 요거를 잘라 볼게요. 뒤로 돌려서 잘라야지 예쁘게 자를 수 있습니다. 오, 노. 와, 염지마 기가 막히게 대포 요런 색입니다. 자, 요거를 뼈를 쑥 빼가지고 햄버거 위에 올릴 겁니다. 이렇게 잡고, 아, 뜨그라. 그러면 요렇게 싹 빠지죠. 총 3덩이가 나오는데 제일 이쁜 애로 한번 햄버거 안에 넣어 볼게요. 햄버거 위에 비프립을 올리고 햄버거를 닫습니다. 비프립 버거 완성. 뼈를 빼고 이렇게 한번 그냥 먹어보겠습니다. 반은 한번 갈르는 게 좋겠죠. 와, 죽입니다. 너무 무식하긴 한데 이렇게 닫아서 한 입 크게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이 파스트라미를 안 먹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파스트라미에서는 진짜 뭔가 깊으면서도 소고기인데 달큰하면서 뭔가 향이 있어요. 뭔가 상큼한, 뭔가 묘한 그런 향이 있는데 그게 기가 막힙니다. 이게 고기가 96도까지 찍고 아직 레스팅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정말 뜨거워요. 보시면은 고기가 탱글탱글합니다. 갈비살 있죠? 완전 흐물거리는 갈비찜 말고 살짝 이에 박히면서 탱글한 딱 그런 식감이에요, 이게. 이제 뭐 비프릿 같은 거는 제가 굳이 굽는 거 다 안 보여줘도 제 영상 뒤에 많으니까 일부러 안 보여드리고요. 자, 요거 한 대씩 남은 거는 제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